나의 모든 동작을 인식한다. 동작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인식한다. 손만 움직여도 다 되는 시대가 왔다. 더 쉽고 간편하게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동작인식의 놀라운 세계. 과연 그 발전의 끝은 어디인가. 오늘의 주제 바로 동작인식 기술. 자, 하나만 들어도 어떤 기술인지 감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일단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동작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든지 나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그대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동작인식, 아무래도 예전에 유행했던 손에 들고 하던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 속에 보면은 이 두 대 반이 들어가는 그 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기가 있습니다. 제가 CF도 지금 찍었는데. 아, 말도 안 돼! 잠깐만. 볼링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예, 그 기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작 인식 게임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발판 위에서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던 DDR 기억나십니까? 아이야이야 하면서 춤췄던 거.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가던 게임방 있지 않습니까? 허공에 막 팔을 휘두르면 캐릭터가 싸우고 그 게임방을 거쳐 이제는 얼굴과 음성, 눈, 알, 인체 골격을 인식하는 게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게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나 의료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ICT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화제의 기술, 모션 인식 기술 베스트입니다. 허공에 손을 움직이면 나를 그대로 따라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정말 현실이 되었는데요.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이 기기를 통해서입니다.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와 손바닥의 움직임을 체크해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제어를 할 수 있는 신기한 제품인데요. 손가락 마디 관절의 구부림까지 거의 완벽하게 인식하는 이 기기는 역시 게임과 만나는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다하다 못해 이제 근육도 인식합니다. 이 기기를 팔목에 착용한 후에 팔과 손을 움직이면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블루투스 4.0 통신 모듈을 통해 전송하는데요. 와우!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게임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데요. 별도의 기기 없이 손동작만으로 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동작인식 전용 배우도 있습니다. CG 전문 배우죠. 앤디 서커스가 1인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지의 제왕의 골룸, 킹콩의 킹콩, 혹성 탈출의 시저, 호빗 뜻밖의 여정까지 모두 연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작인식 기술이 사용된 영화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전문 용어로는 모션 캡처라고도 하는데요. 모션 캡처란 몸에 센서를 부착시켜 인체 움직임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 위에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재탄생합니다. 배우의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하고 표현하니까 못 가는 곳이 없고 변신도 자유자재 얼마든지 가능하죠. 동작인식 기술로 공연도 한다? 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십시오. 이 엄청난 무대는 바로 제스처 인식을 통한 오브제 및 배경 미디어 매핑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실시간으로 배경에 뿌려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운스. 이제 공연에서도 각종 IT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렌즈를 쓰기만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가상의 물체를 공중과 벽에 띄우고 만지고 조작하고 심지어 손동작과 눈동작의 반응을 하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홀로렌즈 안에 동작 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특히 3D 그래픽 작업을 통한 제조업, 건설업, 게임 등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동작 인식 기반의 홀로렌즈 하나만으로 컴퓨터, TV 등 많은 화면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션 인식 기술에 대해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션 인식 기술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에 놓인 것들 전부 다 모션 인식과 관련된 기기들이 맞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저가의 센서 중에 가장 고성능을 내고 있는 센서입니다. 네. 네, 굉장히 4.5m라는 긴 거리를 인식할 수 있고요. 빛이 전혀 없어도 사용하시는데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네. 그렇네요. 네. 저 다음 이건. 네. 네, 굉장히 작은 센서인데요. 손가락을 중심으로 쓰게 돼 있고요. 굉장히 작죠.
손가락을 인식하는 용도?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블랙박스 같이 생긴 아, 예. 카메라가 두 대인 거 보니까 3D 입체 인식이 가능한 거겠네요. 예, 동작인 센서의 특징은 대부분 다 3D 입체 정보를 아,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모션 인식 기기들이 그러면 원리는 다 비슷한 건가요? 모션 인식기 예, 기본적으로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한 대나 네. 두 대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네.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움직임이 있어서 그 움직임의 모양과 비교를 해서 이제 모션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중요한 것은 컬러 영상을 찍기 때문에 네. 이게 빛이 없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요즘에는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서 적외선은 당연히 빛이 없어도 볼 수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 적외선 센서를 쓰는 경우에는 거리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네. 3D 정보까지 알 수 있어서 아주 완벽한 동작 인식이 가능한 게 현재 상태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저격수들이나 뭐 이렇게 나쁜 테러리스트를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보면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모션 인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격수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동작 인식의 범위 예, 어디까지 가나요? 기기가 다양하니까 뭐 이 범위도 다르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 동작 인식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인식하실 때는 네. 신체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네네. 그 팔, 다리의 움직임 네. 예, 그걸 기준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이외에 그 눈동자, 눈을 감고 뜨는 거, 또 네. 이렇게 눈, 그 눈 아래 방향, 상하 좌우의 방향, 네. 또 이제 빛을 쬐었을 때 눈의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동공의 크기 변화, 예, 그런 것들도 다 인식에 들어가고요. 심장 박동이나 근육의 움직임, 맥박 이것도 전부 다 동작 인식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미 저의 상태를 예상을 하고 콘텐츠가 준비가 돼 있는 것이 기존의 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얘기하듯이 아빠 화났어! 이렇게 하지만 동작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는 순간 아 지금 화났구나라는 게 동작 인식이 자연스럽게 된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한번 예, 동작 인식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점들이 주사위 O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얘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웃어보겠습니다. 해피, 해피했다, 해피. 해피하다가 안 해피. 해피, 안 해피. 왼쪽 오른쪽 눈을 감았다 떠보시면 네. 오른쪽 눈 감았어요. 보여요? 아 클로즈! 네. 클로즈. 예스. 뜨면 노. 왼쪽. 예스! 노. 마우스는 아.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각도 좌우 상하 네, 그래서 XYZ 3축의 이동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네. 웃는 건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스 노 예스 노. 예예 예. 그래서 예. 네, 기계가 네. 애매한 거지. 예. 그래서 네. 표정은 보통 아홉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슬프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정에 슬픈 표정, 우는 표정. 또 행복한 표정, 미소 짓는 표정, 네. 화난 것, 뭐 찡그린 것에서 아홉 가지의 패턴으로 나눠지고요. 현재 기술로는 아홉 가지가 대략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열 중에 아홉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제가 나왔네. 조금 더 가까이 서 보시면 이게 얼굴의 굴곡이나 네. 예, 이게 눈이 들어간 거, 코가 들어간 거, 입안의 모양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예예. 예. 그래서 조명을 끄더라도 이 정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 움직임 지금 보시는 건 단순하게 3D의 네. 모양만 나오는데요. 사람의 이게 신체의 관절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절이요? 네네. 한번 같이 볼까요? 움직이시면 네. 관절, 그 척추의 움직임, 몸 좌우의 움직임을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명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 나와볼래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은 우리 예, 조연출도 한번 나와보고 예, 나와보세요. 우리 민 작가님도 좀 나와주시고 네.
저 매니저도 한번 나와보고. 아 이거 웃긴다. 이 그림 웃긴다. 자, 자 주먹을 줘주세요. 펴봐요. 초록색, 초록색 돼요. 그러면 사람의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인식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거라서 이거를 네. 조금 더 그 입히면 우리 저 영화 아이언맨 같은 그런 슈트 입는 것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 여러 마리의 뭐 동물을 표현한다거나 뭐 여러 명의 철갑 기사를 뭐 표현한다거나 예, 이런 게 예, 예, 예. 가능하겠군요. 예,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 움직여봐요. 풍선처럼. 아, 이 그림 웃긴다. 아, 대단하네요. 아니, 이게 각자 사람을 인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네. 오, 아이언맨처럼 딱 손 보고. 멋있다, 뭐 있어 보인다. 예. 계속해 들어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동작인식하는 기술은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금방 이제 신체 전체적인 거를 했다면 네. 이제 손가락. 예, 손가락만 일부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그 손가락의 미세한 흐름, 예, 지금 제가 손가락 하나로 지금 사인하듯이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잘 그려지고 있죠. 아, 그거를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있네요. 예, 예,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 네, 예, 탐 크루즈가 이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이죠. 예, 아주 쉽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지금 그 센서 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키보드가 없어도 되겠네요, 나중엔.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제 VR이라고 해서 네. 얼굴에 이렇게 쓰고 홀로렌즈 같은 네. 걸 쓰고 이렇게 그 오퍼레이션을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가상의 키보드, 가상의 입력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 이 위에서 읽는 건가요? 예, 굉장히 작은 그러면, 센서고요. 그 위에서 한번 손을 한번 움직여서 센서를 읽혀 주시고요. 자, 한 손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두 손 다 해주세요. 어, 두 손 다? 세 손이 되면? 예, 세 손은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거예요. 아, 세 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이 두 개니까. 예, 예. 세 손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작업을 할 일은 없으니까. 예, 예, 예. 예. 센서를 하나 더 쓰면 네. 됩니다. 어, 그러면 세 개, 네 개도 가능합니다. 예, 예, 됩니다. 예. 아, 손 세 개이신 분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저 들을수록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게임이라든가 뭐 윈도우 뭐 원거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들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저희가 예,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런 기술은 어떤 기술인 거죠? 네, 뇌졸중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모션 캡처 게임입니다. 이 게임으로 환자가 손짓으로 게임 내 비행기를 조작해서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하면 인지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자가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집에서 PC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의료비는 점점 비싸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환자 입장에서는 참 유용한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의학과 관계된 기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걸으면 무릎과 발목이 스스로 움직이죠. 네네. 근육과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로 다리의 미세한 움직임은 물론 바닥의 경사까지 인식해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마비된 팔도 스마트 기기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같은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와우. 자, 이건 뭡니까? 동작 인식은 아닌 것 같죠? 네, 동작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눈동자 인식 기술입니다. 눈의 움직임에 따라 게임을 조작하는 기술로 기존의 동작 인식 컨트롤러 없이 이 눈의 움직임만으로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나 엘더 스크롤과 같은 예, 게임을 마우스 클릭 없이 눈의 시선만으로 게임 속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기 모 백화점에 네. 그 여자 손님들이 그 모델의 어디를 보는지를 분석을 해서 예, 그쪽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파워창이 떠서 지금 오시면 뭐를 드립니다 하고 실제로 마케팅을 해서 그래서 모델의 오, 예. 모자를 보고 있는지 백을 보고 있는지 오. 신발을 보고 있는지를 실제로 눈의 시선을 네네.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보고선 콘텐츠가 바뀔 때 눈동자나 이게 시선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지금 이 기술보다 더
어디까지 이 모션 인식 기술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동작인 센서를 보셨지만 네. 사실은 이 동작인 센서는 굉장히 작은 이 손가락만한 크기로 이미 줄여져 있고요. 네네. 신용카드 몇 장 정도 크기의 얇은 크기로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얼굴 인식 네네. 그런 걸 이제 빅데이터라는 걸 활용해서 네. 하면은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거기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가장 궁극적인 거는 공통적인 거는 잘 보시면 뭔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입력이고 네. 그렇다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의 현재 동작인식 센서의 기술이고 앞으로 발전되고 응용될 그런 주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션인식, 동작인식 기술이 만약에 보편화돼서 많이 퍼진다면 우리의 일상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게 쉽게 이해하실 네. 수 있게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할 때 네. 세면대에서 이미 저의 호흡과 체온과 예, 제 피부 상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동공의 상태 충혈돼 있는지들을 다 체크를 해서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군요. 그래서 오늘 건강 상태 알려주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떤 음식 피하고 또 당일 미뤄도 되는 약속이 있다면 뭐 사전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제 권유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미래 기술이 아니고 현재에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도요? 예, 가능합니다. 주인님, 스킨 다음에 에센스 다음에 로션 다음에 선크림입니다. 선블 오늘 자외선 지수 장난 아니거든요. 발라요. 아, 나 됐어. 아, 귀찮아. 발라요. 문 열 때 발라요. 차 탔는데 발라요.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가능한 건데 어떡하죠? 예. 이게 정말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작 인식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이제는 세상 자체가 그냥 나에게 맞춰진 나 하나만을 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좀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냥 눈짓을 보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무슨 주제 같아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이 등장했다. 바로 옷을 입으면 초인으로 전격 변신하는 아이언맨. 어디를 가든 초고속 비행은 물론 최고의 스피드와 파워 액션을 자랑하는 그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서울 한복판 한강 일을 나는 아이언맨이 떴다. 영화 속 초인의 기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다는데. ICT 대작전 슈퍼히어로 현실의 대답편 지금 공개된다. 서울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한강.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은 누구? 미끈한 풀바디를 뽐내며 정처 없이 서성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4, 24, 34. 사이언스 통해 새로운 MC 전주환. 네,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왜 한강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아, 오늘 첫 번째 미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션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미션이요? 네. 어떤 미션이요? 아이언맨이요. 아이언맨이요? 영화 속에 나오는 아이언맨? 이건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오늘의 미션,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날아라. 과연 그녀는 번쩍 날을 수 있을 것인가? 시작부터 쉽지 않은 미션. 어찌해야 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 눈길을 사로잡는 무시무시한 광경. 설마 진짜 저걸 하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한강 위에 아이언맨이 떴다. 진짜 약간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그리고 또 아까 그 선생님께서 빨간색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진짜 아이언맨이 나타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신기했어요.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기 등을 탈고 한강 위 허공을 질주하는 이 남자. 과연 MC는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못해요. 점프와 꺾기쯤이야. 쿨하게 액션. 한강은 내가 접수하노라. 나를 따르라.
한강의 슈퍼히어로 등장.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허공을 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글라이버드라고. 워터제트 방식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호수로 내뿜어서 사람을 이제 띄워주는 그런 이제 방식의 스포츠인데 최장 뭐 한 지금 세계적으로 한 40m까지 위로 40m까지 우리의 MC 과연 날아오를 수 있을까? 무섭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도전! 파이팅! 옷 갈아입으러 이동! 잠시 후 해녀로 중무장한 그녀! 어때요? 예뻐요? 풀 세트로 복장 완료했으니 본격적인 준비 운동 시작! 물 안에서 수직으로 균형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네. 물 안에서는 무릎 관절을 똑바로 펴고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발목을 똑바로 균형을 잡고 드디어 방아쇠는 당겨졌고 아, 나 진짜 못 당겼어. 진짜 못 당겨. 자, 옆으로 앉으세요. 안 하면 안 돼요? 토끼 눈으로 간절하게 애원도 해보는데 잠시 고민하는 사이 한강으로 무장 해제. 그녀는 날 수 있을 것인가? 몸은 쉽게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그거 몸 돌려 미셨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그 발 밑에서 부스터가 막 올라오니까 갑자기 막 몸에서 막 약간 찌릿찌릿하고 아 진짜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나가세요. 어느새 쭉쭉 용서승 치는가 싶더니 다시 주저앉는 이 험난한 여정. 허우적 물만 마시며 제자리만 맴도는데 한강의 아이언맨 실패. 안타깝게 이 플라이보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음 미션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한강을 쓸쓸히 퇴장하며 찾아간 2차 체험은 무엇? 영화 속 슈퍼히어로가 되어 적들과 싸워라. 다음 체험을 위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잠시만요. 여기 등록하고 가셔야 돼요. 등록이요? 예. 등록. 무슨 등록이요? 요원 등록하셔야 돼요. 스마트 시계 세팅부터 개인정보까지 등록. 그럼 이거 차고 들어가면 슈퍼히어로 요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방이 하얀 공간으로 순간 이동. 어? 저 어디 갇힌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인테스톨라처럼 3차원에 온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죠? 환영 가득 그녀를 맞이하는 레이저. 이곳의 정체는? 아 뭐예요? 영화 속 슈퍼히어로의 세계를 그대로 재탄생한 최첨단 인터랙티브 공간. 입장 순간 슈퍼히어로로 변신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과연 영화처럼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뭐지? 저 무슨 메시지 왔는데? 헐크예요, 헐크. 뭐해? 어머, 깜짝이야. 슈퍼히어로의 관문. 무적 수트를 입고 적들을 물리칠 것. 정말 영화 속처럼 현실에서도 로봇 수트를 입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그때 모니터 앞에 서니 몸매 인식 완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상 수트가 풀 장착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화면 앞에 손을 흔들면 악당도 물리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증강현실이라고. 어떻게 화면에 제 몸이 인식이 돼서 수트가 입혀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앞에 있는 3D 카메라하고 네.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사람의 관절을 다 인식을 해서 뭐 팔을 뻗었는지 뭐 팔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을 한 다음에 아. 그 동작에 맞춰서 이렇게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낸 장치예요. 아 그렇구나.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슈퍼히어로 코스는 위 아래 위 아래 좌우로 돌리면
안경 쓴 시선에 따라 환상의 세계로 이동. 여기 지금 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은 영화 속 슈퍼히어로의 가상현실. 여기가 꿈이야, 생시야. 진짜 신기해요. 와. 이거를 쓰기만 하면은 가상현실을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D 안경에 자이로 센서를 접목을 해서 그 자기가 고개를 뭐 옆으로 30도를 돌리면 그 자이로 센서가 옆으로 30도 돌렸다고 돌아가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보여주는 시각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죠. 제 렌즈를 인식해서 이제 360도의 가상현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신기하네요.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홀로그램부터 미디어 아트는 물론 증강현실부터 가상현실 그리고 슈퍼힘을 기르는 자동인식 세계까지 영화 속 히어로에 도전할 소감 어땠나요? 제가 직접 슈퍼히어로가 돼보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또 이렇게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뭔가 더 인상 깊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의 IT 기술이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의 세계,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위대함. 그 끝없는 첨단 기술의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해보자.